안녕하세요. 유니책장치기 유니마마입니다. 영어 발음 연습하실 때 영어의 음소대로 잘 지켜서 발음을 했는데도 조금 어색하게 들렸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럼 이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단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발음하세요. water, water 이렇게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water, water 어떠세요? 단어가 그냥 슉 지나가는 느낌이 드시죠? 이때 모음의 길이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어느 부분이냐면 강세 모음에서요. 자, 이 water에서 A라는 스펠에서는 네, R라는 장모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찾아보시면 A, 땡땡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음을 길게 발음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땡땡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강세 모음에서는 다른 비강세 음절보다는 조금 길게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땡땡이까지 있다. 그러면 네, 100% 길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고요. 다른 음절에 비해서는 살짝 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water, water. 그래서 골고루 박자를 두 박자를 주는 게 아니라 water. water 이렇게 해서 앞에 음절을 조금 더 길게 발음하시면 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네, teacher, teacher. 자, 어떻게 들리세요? 조금 뭐가 아쉽죠? 네, 강세가 어디에 있냐면 네, 앞부분에 있습니다. 네, 앞에 첫 음절의 모음에 살짝 길이감을 더합니다. 그래서 teacher가 아니라 teacher, teacher, teacher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정적으로 단어를 발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세 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강세가 중간 음절에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을 computer, computer 이렇게 발음하면 다다닥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강세 음절을 조금 늘려줍니다. computer, computer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이건데요. 자, 이 단어는 family 이렇게 해서 3음절짜리 단어인데요. 요것도 family 이렇게 발음하면 다다다 다다다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강세 음절을 조금 늘려줍니다. 강세가 A에 있기 때문에 에 모음을 조금 길게 해주시는데요. 이 에라는 모음에는 땡땡이는 없어요. 그런데 턱이 맨 아래까지 내려가는 입이 커지는 모음이기 때문에 턱이 내려가는 그 과정의 소리를 담는 동안 네, 몸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됩니다. family, family. 앞부분을 조금 길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냐면 중간에 낀 I가 살짝 모음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좀 탈락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주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family보다는 family, family. 마치 이음절처럼 들리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앞에 fa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발음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매번, 항상, 언제나 그렇게 길게 발음해야 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두 단어를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mother, father 이렇게 하기 쉬운데 여기 모음을 잘 보면 mother의 경우에는요, 이 o라는 레터가 이렇게 삿갓 모양의 네, carrot soun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음소를. 이것은 약간 스타카토처럼 탁 이렇게 내는 그런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mother가 아니라 a sound예요. mother, mother. 그래서 mother라고 아 모음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a sound입니다. 이 a sound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예를 들면 bus, bus 또는 cup, cup. 할때그 a sound예요. 우리말의 어가 아니라 좀더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있는 a sound예요. 아 하고 길지 않고요. 탁, 네, 스타카토처럼 콕 찍는 그런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네, 그래서 mother, mother, moth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아빠,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 A라는 모음에 아 하는 장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땡땡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턱을 아래로 쭉 내리면서 아 하고 조금 길게 발음합니다. Father, father가 아니라 father, father. 엄마는 mother, mother. 아빠는 father, father. 비교해보면 살짝 아 모음이 좀더 길게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강세 모음은
세게도 발음하지만 살짝 다른 음절에 비해서는 길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이 규칙이 항상 언제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모음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